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F5 코리아의 이진원 이사 모시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 주세요. 채팅창 옆에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 응해 주시면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네. 오늘 주제를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살짝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지 좀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주제를 저희 비즈니스 역량에 미치는 중요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이런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이렇게 도입하시고 계시지만 실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라고 계시고 이러한 오해들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가 좀 많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에 대한 오해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저희가 캡차라고 하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자동화된 봇 트래픽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캡처라는 게봇 트래픽을 방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운영자인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자님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좌측에 그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게몇 개인지 혹시 세 보실 수 있으신가요? 자동차가 몇 대냐고요? 이 캡처 맞춰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 둘, 한 7대 되나요? 네, 저는 그런가? 8대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러한 캡처 시도를 계속 함으로써 이게 틀리게 되면 사용자 계정이 락이 걸린다든지 오히려 편리한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한테 어려움을 주고 서비스에 대한 충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오렌지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뭐첫 번째랑 뭐 아홉 번째는 오렌지지만 저는 심리적으로 저기 중간에 있는 케이크에 만약 오렌지가 제로로 들어가 있으면 걔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마다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캡처라는 게 봇 트래픽을 어느 일부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충돌을 일으키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 저도 네. 전에 경험한 적 있는데 네. 몇년 전인데 여행을 가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양이를 찾으세요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다섯 번 시도해서 다섯 번다 틀려서 차단됐거든요.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호랑인지 고양인지 사기인지.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이런 캡처라는 게 그런 진화되는 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진화되듯이 이러한 캡처가 사용자에 대한 어려움을 제공한다라는 게첫 번째 문제이고요. 특히나 이런 캡처라는 게 보스트 트래픽을 방어하는 하나의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 캡처 자체가 근본적인 보트 트래픽을 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그 구글 온라인에서 저희가 리캡처 데모라는 화면인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실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캡처를 뜯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스펙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롬에 있는 이러한 그 개발 툴을 열면 HTML 포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보면 이 포맷에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리캡처 리스판스라는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넌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넌을 삭제를 하게 되고 그 보통은
봇을 클릭을, 정상적인 사용자는 봇을 클릭을 한 후에 바로 이 서밋 버튼,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넌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숨겨져 있던 이런 텍스트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텍스트 창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통해 내가 봇이 아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 그 서비스는 보시는 이러한 어떠한 텍스트 값을 전달해 줍니다. 이 텍스트 값이 뭐냐면 바로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큰을 유효해서 발급받은 사용자만이 이 캡처를 허용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캡처의 동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캡처를 통해서 서밋을 제출하면은 인증이 성공하는 게 일반적인 리캡처의 방식인데요. 이러한 그 사이버 범죄자들은요, 이런 그 캡처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캡처를 회피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 투캡처가 가장 대표적인 그 캡처를 회피하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 투캡처가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한 투캡처를 통해서 이런 글씨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리캡처라든지 다양한 캡처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투캡처가 뭘 하냐면 어떠한 캡처를 회피하기 위한 그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러시아의 투캡처냐면 러시아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캡처를 뚫는 거는 진짜 사람이 전문적으로 뚫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캡처를 인증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캡처 인증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토큰에 대해서 좀 더 유효 기간을 넓게 감으로써 그 토큰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드파티 캡처 솔버 서비스를 통해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받은 그러한 유효기간이 긴 이런 토큰을 받으면 사용자들은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그 받은 토큰을 집어넣고요. 집어넣으면서 로봇입니다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서밋을 누르면 바로 인증이 되는 방식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진화되는 캡처들도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바로 회피가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캡처는 이런 봇 트래픽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자들에 대해서 마찰을 오히려 늘리는 그러한 하나의 오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캡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어느 사이트를 볼 때도 다 캡처를 해 놓으셨어요. 캡처를 해 놓으셨는데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이런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했다라는 게 그런 웹서버나 이런 로그단에 남았거든요. 그 말은 항상 이러한 그런 봇 트래픽이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런 투팩터 인증, 그러니까 멀티 인증을 통해서 바로 크리덴셜 스타핑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많은 고객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네. 그 크리덴셜 스타핑에 대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정확하게 어떤 공격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크리덴셜 스타핑은요, 이미 노출되어 있는 이런 다크웹이나 이런 그런 사이트에서 이미 노출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에 그 이미 노출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특정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이러한 로그인 시도를 하는 그러한 공격이 바로 크레덴셜 스타핑 공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크레덴셜 스타핑 공격이 얼마만큼 그런 시도에 대한 성공률이 있냐라고 본다면 저희 F5 통계로 볼 때는 약 0.1%에서 3%의 이러한 로그인 시도가 성공되는 것을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수치냐면, 만약에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가 100만 건에 관련된 이런 유출되어 있는 계정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 0.1%라고 한다면 약 한 1,000건, 3%라고 한다면 약 한 3만 건에 관련된 시도가 실제 성공적으로 성공이 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성공되어 있는 성공을 통한 로그인이 성공된 후에 이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그 성공한 그 로그인의 개인 정보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더 얻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악의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덴셜 스피핑 공격은요, 이런 그 멀티팩트 인증을 통해서 구현을 하신다고 한다면 크레덴셜 스토핑을 어느 정도에 대한 어렵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좌측 화면은 특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이 실패했을 때예요. 실패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게 그 HTTP 리스판스 코드로 볼 때는 보통 이거는 205K란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2차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리스판스 코드가 205K가 아닌 보통 302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1차 그 스토핑 공격이 성공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성공을 해서 이러한 뭐 코드라든지 아니면 지메일을 통해서 내가 2차 인증을 하게 된다면요, 2차 인증을 통해서 바로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인증 번호를 넣었던 이런 핸드폰 화면인데요, 이런 핸드폰 화면을 저희가 심 칩을 뭐 스왑한다든지 아니면 포트 아웃이라 그래서 실제 그 사용자처럼 통신 가입되어 있는 통신 사업자에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번호에 대한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런 2차 방식을 통해서 2차 인증을 뚫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포탈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계정 같은 경우에도 계정을 로그인을 해서 그 전송된 그러한 코드 번호를 갈취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패스워드를 모든 사이트마다 다 변경을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패스워드와 같은 아이디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로그인이 성공된 그 계정을 가지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 많은 그런 웹메일 사이트들 그런 데를 시도를 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이 코드 번호를 받아서 이 코드 번호를 통해서 또다시 2차 인증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인증에 대한 그 번호 획득도 뭐 해킹 앱을 설치한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그 불쌍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 심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정말 급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 그런 인증 번호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이용하는 거죠. 아빠 아들인데 내가 급하게 핸드폰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인증 번호에 대해서 좀 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바로 2차 인증에 대한 번호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작년에 그 발생된 이러한 개인 사용 정보 유출 사례인데요. 닌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운영 사용 고객에게 이런 2차 인증을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 달에 약 한 16만 건의 이러한 사용자 계정이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약 한 3개월 후인 7월 달에는 이 16만 건이 아니라 약 한 30만 건에 관련된 사용자 계정이 유출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오해가 바로 이러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는
계정 탈취를 어렵게는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악의적인 온라인 사기를 방어할 수가 없고 대표적인 이런 크레디션 스터핑 공격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네. 크레디션 스터핑이라는 거는 네. 공격자가 이미 이전에 공격으로 획득한 그런 기존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네. 로그인해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기업은 아무도 없겠지만 네. 우리 회사에 정상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네. 내가 그걸 왜 막냐, 사용자들이 계정 보호를 해야지 네. 사용자 스스로가 계정을 보호해야지 네.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네. 이런 소식이 있으면 네. 바로 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네. 네. 또 네. 다른 OTP라든지 네. 그런 거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책임을 묻냐 네. 이렇게 좀 약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좀 인식이 없는 기업들은 생각을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우선 크레디션 스타핑이라는 이런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이 성공을 하게 되고 어느 다른 중요 정보들을 빼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신용카드 정보가 되면 그러한 정보들이 빼냈다라는 게 만약에 그 특정 고객사 대상으로 발생이 됐고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뢰도나 아니면 그런 명성이나 그런 부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보안 관련된 사람들은 아 이게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쉽게 다른 시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보안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러한 기사만 떴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이용을 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그게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 실추와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크레디션 스토핑 공격은요. 일반 웹 서비스의 모든 그런 URL 프로텍티드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URL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로그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포가 패스워드, 패스워드 잊어버렸을 때 저희 패스워드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해서 무슨 기프트 카드를 준다든지 뭐 이런 특정한 이런 서비스들을 대상으로만 이런 공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단순한 하나의 웹 서비스 하나로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와스나 뭐 예를 들어 로그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 계정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와의 서비스와의 통신을 통해서 로그인 시도가 성공이 되는데요. 그러한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이러한 크레디션 스토핑이 발생이 됨으로써 고객은 기존에 운영 중인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고 이런 낭비를 증설을 통해서 새롭게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웹방화벽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보통 많은 웹방화벽 기업들이 이런 네. 크리덴셜 스토핑도 막을 수 있고 네. 그 캡처를 지능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웹방화벽만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이게 그 제가 이 세션의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지능화된 공격들은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 질문이 세 번째와 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런 IP나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속성들, 뭐 에이전트나 아니면 특정한 트래픽에 대한 어느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런 악성 트래픽을 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이런 악의적인 도구들이 변화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공격자들은요, 만약에 특정 사이트를 내가 어떠한 툴을 이용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가 계속 성공을 해요. 아니면 이 특정한 어느 차단 없이 내 시도가 계속 뚫린다면 그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컬이라는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가 아니지만 내가 브라우저와 되게 비슷한 이런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게 대표적인 툴인데요. 이런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이런 IP나 아니면 통신 사업자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나 이러한 IP 유형이나 이러한 걸 기준으로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고객이 우리는 국내 서비스만 제공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해외 트래픽들은 다 차단을 하고 국내 트래픽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이런 VPN이나 이런 프록시를 통해서 내가 마치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 있는 것처럼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회피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 툴 같은 경우도 이러한 단순한 컬 같은 툴이 아니라 뭐 셀레니움 아니면 매크로 이런 것처럼 마치 내가 사람인 것처럼 이러한 행동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스크립트를 돌려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이러한 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된 트래픽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된 그 툴 같은 경우도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머 봇이라는 게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럼 빨리 지나가면 그만큼 이건 자동화된 툴이라는 거를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툴들이 아이머 봇 하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천천히 내가 사람이 한 것처럼 천천히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디바이스를 스피핑하고 사람들을 모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자동화된 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마치 진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걸 저희가 휴먼 클릭 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값싼 인건비에 있는 나라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유출되어 있는 계정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마치 사람이 진짜 하는 이러한 공격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은 어떤 IP나 아니면 통신사업자나 어떤 나라나 이러한 네트워크 트래픽 기준으로는 탐지를 하거나 방어를 할 수가 없고요. 좀 더 이 고급화된 AI 기술이나 아니면 실제 이 디바이스가 정말 고유한 디바이스에 대한 접속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 그 전에 얘기 듣기로 네. 이런 공격자들이 자동화 봇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때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머 봇이 아주 빠르게 간다거나 네, 뭐 네. 페이지를 뭐 호핑한다거나 네. 이러면 차단을 하니까 네. 정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네. 아이머 봇 네, 네. 하거나 일부러 오타를 뭐 네, 고나광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오타도 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까지 고용해서 공격을 네. 한다면 이건 정말 막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공격자 입장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금전적인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자동화된 툴을 쓰겠다고 한다면 자동화된 툴은 값싸고 손쉽게 교환할 수 있고 어느 특정 대상 사이트로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A라는 고객이 정말 보안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공격자가 이 사이트를 만약에 내가 뚫으면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면 정말 금전적 취득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이트를 대상으로 계속 지속적인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의 3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화되고 있는 이러한 그런 악의적인 툴이나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도에 대한 트래픽들은 이런 네트워크 속성이나 이러한 기존에 있는 이런 어느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는 방어하고 탐지를 하는데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님, 근데 네. 아까 공격이 네. 이렇게 어떤 뭐 이벤트 페이지라든지 네.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그런 페이지들 네, 네. 이런 데 집중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곳에만 집중이 된다 하면 네. 그런 공격 트래픽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만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뭐 웹방화벽에 뭐 어떤 룰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닌가요? 네. 네. 그러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게 바로 5의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전체 트래픽 중에서 아마 악성 트래픽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아마 극히 일부만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사 트래픽이 전체가 1기가입니다. 1기가 중에서 악성 트래픽은 비중은 되게 적어요. 사실은 적은 건 맞습니다. 전체 1기가 중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로그인 시도나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찾는 그런 특정한 서비스들에 관련된 그 트래픽만 구분을 해보면 차이점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탑3 그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련된 로그인 시도 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별로 약간 로그인되는 수가 한뭐한 시간에 뭐 많을 때는 1.5 밀리언, 뭐 적을 때는 뭐 야간에는 뭐 적을 때는 뭐 1밀리언 뭐 이러한 로그인 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분들은 아마 전체 중에서 한 많아야 한 25에서 30%가 고객 트래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뭐 점심시간이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뭐 내가 편한 시간에 하고 뭐밤 늦게는 보통 잠을 자기 때문에 트래픽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시도가 정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 중에서는 공격 트래픽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고객사의 대상으로 해봤을 때는 전체 트래픽 중에 약한 98%가 바로 공격 트래픽이었습니다. 즉 전체 트래픽이 아닌 이 로그인 시도에 대한 이런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시도만 봤을 때는 전체 트래픽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한 공격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공격 트래픽이 많다는 얘기는 이 로그인 시도 페이지는 웹 서버, 그다음에 DB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만약에 내가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러한 내부 시스템에 관련된 리소스도 절감이 되고 향후에 만약에 늘어나는 그러한 공격에 대한 트래픽으로 인해 내가 시스템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음으로써 바로 이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감소를 할 수가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공격 패턴을 보면요. 공격자들은 실제 이건 저희 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요 노란색이 정상 사용자 트래픽이고 아 녹색이 정상 사용자 트래픽이고요. 요 노란색이 저희가 탐지된 트래픽입니다. 그런 탐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1차 차단 모드를 돌렸을 때는 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빨간색으로 보임으로써 노란색이 점점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저희가 전체 차단 모드로 돌렸을 때는 이러한 악의적인 그런 트래픽들을 거의 다 방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 노란색 트래픽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며칠 전에 제 고객분들이 그럼 이거 뚫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뚫린 건 맞지만 이게 왜 그렇냐면 바로 자동화된 툴 자체도 계속 지능화되고 있고 새로운 툴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방어 정책들, 즉 기존에 있는 그 방식 외에도 이런 전문가에 대한 집단이나 새로운 유형에 관련된 발생된 툴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바로 적용을 해야지만이 오랫동안 바로 이런 그 변화되는 이런 자동화된 공격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사님, 저 그래프를 보니까 네. 일요일에 차단되었는데 월요일에 다시 공격이 시작됐다는 건 바로 그 공격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거죠. 방법을 찾아낼 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새로운 툴을 이용을 해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알려져 있는 그러한 툴인데 저희가 정책을 적용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법에 대한 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뭐 웹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룰이 있으면 그 룰을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저렇게 몇한 하루 이틀 만에 또 새로운 탐지 기법을 적용을 해서
차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서비스가 좋은 건 아는데, 우리나라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고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F5에서는 어떤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객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그 부분 중에서 자동화된 툴도 진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AI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 툴도 AI를 쓴답니다. 또 계속 진화한답니다. 그럼 이런 진화되는 게 무슨 방패와 창처럼 그러한 과정을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진화되는 것들은 어느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그 전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다면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외에도 이러한 전문가의 집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운영자나 담당자들은 다른 어떠한 업무나 아니면 좀더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의 역량을 더 집중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웹방화벽과 저희 이러한 웹방화벽을 어느 정도 이런 게 방어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웹방화벽은 근본적으로 이런 취약성을 찾아서 그 취약성을 통해서 어느 정보 유출을 하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동화된 툴은요, 거의 100% 정상 트래픽입니다. 하나의 취약성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웹방화벽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웹방화벽에서 있는 이러한 그 차단 방식들은 이런 스코어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임계치 방식이다 보니 이런 오탐이나 미태함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오탐이나 미탐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S4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체 트래픽 양으로는 적지만 중요한 프로텍트 엔드포인트들,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들 대상으로는 많은 이러한 악의적인 트래픽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자동화된 공격 툴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적합한 이러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이 어느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진흥화되는 그러한 스텝에 맞춰서 그 전략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러한 전략에 맞춰서 운영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명확한 이러한 가시성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자동화 툴 공격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약한 80%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러한 자동화된 툴 패턴이지만 약한20% 정도는 이미 알려지지 않는 이러한 자동화된 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공격도 사용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도 사용을 하는데,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MFA도 우회할 수 있다. 공격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 한 90%가 로그인 시도 중에 90%는 공격이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보안 담당자들은 좀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막으라는 말이냐. 웹방화벽도 안 된다 그러고, 뭐 IPS나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보안 담당자들이 좀 좌절하지 않게 F5에서 또 희망을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대안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런 악의적인 그런 사용자들, 아니면 사람이지만 정말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동화된 진화되는 공격 툴들을 그러한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악의적인 사용자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최신 공격 툴이지만 공격 트래픽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F5에서 제공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의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환경과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서 악의적인 사용자와 그다음에 악의적인 봇 트래픽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기술이 바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사용자 디바이스 환경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면 정말 정상 사용자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행동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악의적인 툴에 관련된 저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런 악의적인 봇 트래픽에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한 속성을 구분을 해서 방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휴먼 클립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 특정한 PC에 앉아서 계속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상 사용자라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에 제가 뭐 특정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고 한다면 제 계정으로 저는 제 노트북에 제가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제 노트북을 제 와이프가 만약에 쓴다면 제 와이프 계정으로 아마 로그인을 할 겁니다. 즉 이 디바이스 환경이 만약에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면 이 같은 동일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로그인 시도가 있는지를 만약에 고객이 확인할 수가 있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정상 사용자와 많이 시도되는 그런 디바이스를 구분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보안 대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환경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용자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F5는 브라우저 핑거프린트라는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그 사용자가 접속하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확한 환경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바로 텔레미트리라고 하는 원격 측정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경우는요. 크롬을 만약에 쓴다면 크롬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아도비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접속을 한다면 이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삼성 폰이었을 경우에는 그 모델에 맞춰서 제공되고 있는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OS에서 제공되고 있는 폰트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정확한 환경을 분석을 해서 저희의 고유값을 가지고 이 고유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게 악의적인 봇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를 구분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이 기법을 저희가 브라우저 핑거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사용자에 대한 행동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유저 핑거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브라우저 핑거프린트와 마찬가지로 이 유저 핑거프린트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인 이런 텔레메트리 원격 측정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 행동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정상 행동 분석을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왼쪽 같은 경우는 바로 정상 사용자에 대한 마우스 유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봇을 이용한 유형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람마다 습관이 다 있을 거고 내가 웹서칭을 한다고 했을 때 마우스를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계속 그런 그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에 따라서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하는 것도 내가 어느 특정한 위치가 아닌 바로 뭐 다양한 위치에서 습관에 따라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랜덤된 이런 분포 유형을 통해서 저희가 정상 사용자에 대한 마우스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봇을 쓰게 되면 봇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 아니면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뭐 특정한 클릭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정한 패턴들에 대해서만 마우스 움직임이 발생이 되거나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만 바로 마우스 클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위치에 대한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규칙적인 이런 마우스 움직임 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차이점을 구별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사용자에 대한 행동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인데요. 키 다운이 뭐냐면 키보드를 눌렀을 때 뗐을 때입니다. 그리고 키 업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제가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패스워드를 넣어요. 그럼 패스워드를 10자리를 넣는다고 한다면 10자리를 동일한 속도로 넣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뭐 예를 들어 3자리는 빨리 치고 뭐 4자리는 또 다른 데 치고 뭐 슈프트를 눌러야 되는지 그리고 천천히 뛴다든지 빨리 누른다든지 이러한 사람의 그러한
그 습관에 따라서 이런 랜덤되어 있는 업다운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자동화된 툴을 이용을 하면 마우스 움직임도 어느 패턴을 따라가게 되고요. 움직임도 되게 빠르게 되고, 키보드의 업다운에 대한 속도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키보드에 대한 이런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 사용자와 악의적인 패턴에 대한 사용자를 구별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사용자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는 유저 핑크프린트라는 값을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분석인데요. 이걸 저희가 그 헤더 핑거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더 핑거프린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요 왼쪽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트래픽에 포함되어야 할 이런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들을 그런 자동화된 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F5의 그런 SOC 팀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러한 자동화된 툴에 관련된 어느 특정한 고유 패턴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일 때는 accept이라는 헤더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accept, 다음 다음에 accept 인코딩이 있는데, accept 인코딩이 위에 올라가고 accept이 중간에 있다든지, 이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이라는 부분이 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아래에 있다든지,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자동화된 보트에 관련된 어느 특정한 고유한 그런 고유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고유 값을 통해서 이 트래픽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 트래픽이 자동화된 트래픽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거를 저희가 다양한 그런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저희의 알려져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추출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헤더 핑거프린트라는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브라우저 핑거프린트, 유저 핑거프린트, 그다음에 헤더 핑거프린트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고유한 값을 만들어요. 고유한 값을 저희가 매 트랜잭션마다 저희가 넣음으로써 이 트랜잭션이 정확한 사용자에 대한 트랜잭션인지, 그리고 이게 악의적인 사용자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인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의적인 트래픽 탐지를 위해서 저희 그 F5가 인수한 바로 요 쉐이프 시큐리티는요,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약한반 이상에 관련된 특허를 저희 쉐이퍼 시큐리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쉐이퍼 시큐리티의 그런 핵심 기술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그 텔레메트리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텔레메트리에 대한 원격 측정 기법을 하기 위해서 TC39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매 연마다 새로운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새로운 그러한 명령어나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9개의 자바스크립트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서 약한 5개가 바로 저희 쉐이프 시큐리티의 개발자가 개발하고 제안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즉,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텔레메트리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많은 기술이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우스 무브먼트 이러한 게다 특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하나의 예고요. 저희가 약한 130여 개의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이러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 좀 진화된 대응과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셨을 때 보시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우려를 하시는 게, 아, 이러한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서 레이턴시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의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기간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렸을 때 서비스 지연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실제 POC를 했을 때 화면입니다. 특정 시간이 딱 되는 그 시간에 바로 트래픽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트래픽이 떨어지지만 요 녹색이 정상 트래픽이고 노란색이 자동화된 트래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9일 동안에 이 전체 트래픽에 관련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고객사의 같은 경우는 전체 트래픽 중에서 약 한 51%가 자동화된 툴을 이용한 그러한 트래픽이었고 이거를 저희가 특정한 이벤트 기간에 저희가 POC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고객의 시점은 대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HP 메소드나 뭐 응답 코드나 그다음에 자동화된 트래픽 비율들, 그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이걸 자동화된 트래픽으로 인지했다라는 근거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다 마우스 클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토메이트 트루면은 녹색이잖아요. 녹색을 클릭하면 녹색 트래픽만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뭐 IP라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가 어떠한 통신 사업자를 사용했다든지 어떠한 유저 에이전트를 썼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하고 또 어떠한 사이트에 대한 어떠한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공격이 발생됐고 공격에 관련된 빈도수가 얼마나가 된다든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존에는 자동화된 트래픽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왔다고 의심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분석하는 이러한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다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정확한 이런 이상 징후나 이런 악의적인 트래픽들에 대한 유형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 네. 서비스는 네. 그 구축형이 아니라 관리형으로 그 네. 매니지드 네.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네, 거고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 고객들 같은 경우는 구축형이 네. 아니면 조금 두려워하는 게 혹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네, 네. 또 특히 이제 고객들의 어떤 행위들을 분석을 하니까 네. 그런 고객 정보를 뭐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네,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거나 네, 네, 네. 이런 걸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매니지드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나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게 나가는 게 고객사에 대한 실제 서비스들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PII라는 개인정보들은 절대 나가지가 않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텔레메트리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분석되어 있는 저에 대한 값들 그 데이터베이스만 바로 외부로 나가게 되고 실제 고객사의 웹서버로 갈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헤더 정보들도 더 떼고 저희가 웹서버에 전달합니다. 즉 이러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어떠한 그 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저희 솔루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PII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설정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정보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면 저희가 그 정책을 적용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저희 외부에 있는 이런 AI 서비스와 통신을 할 때는 바로 해시 방식을 통해서 그 트래픽을 암호화 시켜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전체 트래픽에서 저 노란색 부분이 없어지면 네. 그만큼 기업들은 트래픽 비용을 줄이고 네, 녹색 부분입니다. 아, 네. 녹색 네, 부분이요? 네, 네.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비용 절감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트래픽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타겟이 되는 사이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B나 WAS나 이런 그 투자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리소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줄임으로써 저희가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에 대한 절감, 그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낭비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정확한 트래픽을 구분함으로써 운영하고 계시는 이러한 운영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안 하시고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클라우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클라우드는 모든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비용 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줄인다면 클라우드 환경을 고민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에게도 비용 절감 효과를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최근에 몇 년 취재를 하면서 보면 그 코로나로 인터넷이랑 그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늘어나면서 크리덴셜 스터핑이나 악성 보세에 의한 공격이 증가했다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웹방화벽이라든지 어떤 진화한 웹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제공되던 웹방화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더 지능화되고 더 공격적이고 더 자동화되고 더 대규모화되는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F5가 제안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고객들이 이 점만은 꼭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처음에 그런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오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이 진화되듯이 이러한 다양한 공격자들도 진화되고 있고요. 그 이러한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셔야 이러한 보안 사고를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크레딧 스피킹이나 아니면 자동화된 트래픽에 의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F5를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F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한다고 하십니다. 설문에도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경품을 드릴 테니까 설문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데이터넷 TV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